쭉 뽑아주시고 움직여주세요. 산풀토야? 산풀토도 나쁘진 않아. 삼테란도 괜찮고. 앞에서 이거는 킬수를 많이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때려줍니다. 첫 번째 판은 뭐 언덕에서 그냥 막을 필요가 없어요. 내려가서 그냥 싸우세요. 그냥 먹을 수 있는 판이기 때문에. 두 번째 판은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거 디파일러만 뽑아주시면 돼요. 지금 그렇지. 아 근데 롤커까지 뽑고 난리 났네. 너무 잘 뽑았는데? 길 좀 제발. 아 길을 안 주시면은 내가 플레이그를 못 부리잖아요. 한 번 두 번 됐다. 이 정도면 진짜 잘 부렸죠. 긁어버려. 두 번째 판은 저그가 양념만 잘 뿌리면 되는 그런 판이고, 세 번째 판은 울트라 두 마리도 괜찮고요. 아니면 럴커 괜찮고. 울트라 두 마리 가야 되겠다. 아 울트라 두 마리 못 갔네요. 그냥 한 마리만 있어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럴커가 베스트긴 한데 울트라로 몸빵 해주면서. 그렇지, 갓니버 토스님들의 갓니버와 탱크, 시즌모드 탱크 이런 걸로 녹여주시면은 그냥 보너스 판이죠. 이번 판도. 근데 여기서 가장 베스트는 럴커 두 마리입니다. 럴커 두 마리가 뭉쳤을 때 여기다 겹쳐놓아서 해주면은 아주 좋은데. 이것도 나쁘진 않죠. 울트라 몸빵 역할, 몸빵 역할 아주 잘하지 않습니까? 방 섬업된 울트라가 좋아요. 자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이번 판이야말로 진짜 울트라가 베스트죠. 벌처기 때문에. 울트라 울트라 럴커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울트라 두 마리도 괜찮고. 아 지금 뽑고 싶었는데 여기서 뽑을까? 한 명 왜 나가냐. 좀 나가지 좀 마세요. 좀 제발 좀. 왜 나가시는 거예요 대체? 울트라 몸빵. 아 길이 또 막혀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없네. 몸빵 역할만 하세요. 이래서 일찍 뽑아야 돼. 늦게 뽑으면은 길이 다 틀어 막혀 있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뽑으면 됩니다. 와 진짜 완전 베스트. 이거 이만큼 잘 뽑을 수가 없다 진짜. 역대 최고다 이거는. 이번에 보스잖아요. 울트라 두 마리에 퀸에다가 히드라 여섯 마리. 뭐야 이거 진짜 제대로 뽑았는데요 이거? 역대급인데? 진짜 잘 뽑았네. 나 이렇게 잘 뽑힐 줄 몰랐어. 그냥 이거 달라붙어서 계속 그냥 때려버리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끝났네. 네. 처음 거는 무조건 포기합니다. 이거 포기하고. 여기서 이제부터는 영웅 유닛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웅 유닛 섞어서 뽑아도 되고 조합적으로 뽑아도 되고요. 럴커 두 마리가 좋습니다 이번 판은. 아니면은 플레이그 양념 디파일러 같이 뽑아주던가. 럴커랑 디파 럴커 같이 뭉쳐있을 때 뽑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방금 괜찮았는데. 얘 왠지 느낌 좋다. 그렇지. 거기로 올라와. 느낌 좋아요. 그렇지. 늦게 뽑으니까 또 유닛들이 좀 올라오고 있죠. 양념 묻혀야 되는데 여기서 묻혀야 되겠다. 일단 여기 한방 묻히고요. 여기 한방 묻힙니다. 한방 더 묻히고 싶지만 한방 더 묻히려면 럴커를 먹어야 돼요. 먹을게요.
하나 먹어도 안 되네요. 125네요. 젠장. 계단 실패. 화력은 정말 무섭네요. 자, 여기서는 템플러만 잘 뽑아주면 되기 때문에 토스님들이 중요해요. 뮤탈리스크는 저그는 그냥 퀸 한 마리 뽑아주면 됩니다. 그렇지. 스커지 4마리, 히드라 2마리 잘 뽑았네. 퀸으로 느리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한 방 쏘고 살짝 뒤로 빼가지고 달라붙었을 때 한 번 더 쏘고 그 다음에 스커지로 두 마리씩 붙어주면은 되겠죠. 어우, 좋았어요. 아주 훌륭했어요. 역시 템플러가 짱이라니까. 자, 이번 판은 디바우러인데 디바우러 상대로 할 때는 이제 디바우러 아니면은 퀸 디바우러 요 조합으로 뽑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 괜찮은 자리 없나? 퀸이랑 디바우러랑 같이 섞여있을 때 바로 지금. 아, 근데 뭔가 조금 다른 유닛도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다른 분들한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 유닛을 한 번 뿌리고요. 살짝 뒤로 빼고 한 번 더 뿌려줍니다. 자, 디바로 달려. 오, 스카우트 배틀크루저 캐리어. 영웅이 없네. 아, 톰카산스키 있다 여기. 스커지 달라붙어야죠. 뭐하나요? 그렇지. 캐리어 컨트롤하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느낌이. 아쉽다.